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요. 2021년 상반기와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오늘 뉴욕 증시 프리마켓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를 보면 큰 변화는 없고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주들의 주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위해서 관련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타겟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기술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프리마켓에서 애플이 0.10%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0.03%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페이스북의 경우 0.02% 오르는 등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버진 갤럭틱 홀딩스입니다. 프리마켓에서 5%나 내리면서 4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언더퍼폼으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최근에 우주 여행의 승인 소식에 동사의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동사의 선도적 지위에 의해서 얻은 프리미엄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매출 72억 3천만 달러, EPS 1.71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랫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산업이 매우 강력한 성장 사이클을 누리고 있다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6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코엔은 과거의 D램 주기를 분석한 결과 동사 주가가 4년 내로 고점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목표 주가를 105달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1.35% 오른 8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IB별로 투자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배드베스앤비욘드인데요. 또 밈스톡 중에 하나죠.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은 월가의 예상치였던 18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EPS는 0.05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0.08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사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7.9%까지 급등하기도 했다가 현재는 0.70% 내리면서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30일 수요일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고요. 여러분, 1년의 절반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새로운 달 7월에 다시 만나요. 안녕!